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신대학교 액츠 허주 교수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오늘은 20장과 21장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3차 선교 여행 후반부인데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이전에 설립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9장과 20장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이 세 편지에는 이방 성도들의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 성도들을 구제하려는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이런 연보 사역을 배경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재방문하는 것입니다. 20장 4절에는 이방 성도들의 이름이 갑자기 언급되는데 이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마침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방문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시아 지방의 드로아 교회에서 철야 고별 설교를 하죠. 이때 유두고 청년을 살리는 기적도 소개됩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이 선교 사역을 성령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 바울은 밀레도라는 작은 도시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감동의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먼저 에베소 3년 사역을 회고하고요.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을 내다보면서 에베소 일꾼들이 하나님과 이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이 중 마지막 본면이 20장 35절에 있는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였습니다. 이제 22장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바울과 일행이 드로아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드로아 가이사랴에 각각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전도자 빌립입니다. 20년이 지나서도 변함없는 빌립 그리고 그의 손대접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드로아 가이사랴 성도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요지부동입니다. 21장 13절이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령께서는 바울과 성도들에게 각각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큰 시련 당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의미를 바울과 성도들이 각각 다르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련 때문에 방문하지 말기를, 바울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방문하겠다고 한 것이죠. 오순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이 시작되면서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때 성전 옆에 주둔했던 로마 천부장과 군인들이 급하게 와서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요청했고 천부장은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구사했던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장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제20장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예의 바르며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자녀가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을 행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게 하소서. 먼저 제가 부모님과 노인을 공경하는 삶으로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게 하소서. 효도와 선행은 실천할 때의 유산으로 이어지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않으며 순복하게 하시고 부모의 인생에 자랑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부모 공경이 인생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자녀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건강이 부모의 가장 큰 기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한 동기간에 우애하며 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평생 소원임을 깊이 깨달아 일평생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가 예의 바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녀의 언행을 통해 존귀하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의 바르고 효도하는 자녀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게 하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본받아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가 그 마음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의 삶을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